여러분, 안녕하세요. K-POP 쇼크입니다. 방탄단체의 신곡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로제의 아파트를 제치고 전 세계 최고 인기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속보가 전해져서 방탄소년단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. 11월 16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오늘 현재 전 세계 최고 인기 차트인 월드와이드 아이티즈 차트 톱10을 보도했습니다.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진의 신곡인 러닝 와일드가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. 방탄소년단 진에 이어서 최근 수주 동안 전 세계 차트를 휩쓸어온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3위로 내려앉았다고 합니다. 러닝 와일드뿐만 아니라 I'll Be There, Another Level, Falling, I'll Come To You, Heart on the Window 등 방탄소년단 진의 솔로 앨범에 수록된 곡 모두가 11월 16일 현재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차트에서 톱10을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. 이로써 방탄소년단 진의 신곡들이 11월 16일 현재 전 세계 최고 인기 차트 톱10 중 무려 6자리를 차지한 것이라고 합니다. 방탄소년단 진 이외 로제, 브루노 마스, 링킨파크, 레이디 가가, 빌리 아일리시 등의 노래 등이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차트에서 10에 올랐다고 한다.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진의 신곡들이 전 세계 최고 인기 차트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쇼크 채널 김기재였습니다.